좋아요. 선택을 할때 영업을 아, 리크루팅하거나 그럴 때 네. 아이 저는 영업 그 잘하겠다. 저는 그 얘기 많이 하죠. 두 가지 두 가지. 네. 첫 번째는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보다 아까 나온 드리대 드린대인데 센스가 뛰어난 사람. 아, 센스 감각. 기민하고 감각이 있고 현장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공감 능력 아니에요? 공감 능력. 사람의 계획이 잘 들어서. 두 번째가 시티뱅크 PB 출신보다는 건설에서 자재과장 출신이 더 잘해요. 관계성이 뛰어난 사람, 관계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전사, 육사, 회사, 공사, 그리고 이제 체육과 맞아요, 이런 출신들이 맞아요. 잘하는 이유가 드리대요. 그러니까 서강대, 연대, 고대, 뭐 서울대 이렇게 있지만 그 친구들은 이 컨셉을 고민하고 뭔가 완벽한 이론적인 무장을 계속 하는데 영업은 이 발로 푸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럼 그 출신들이 왜 잘하느냐 일단은 활동량 활동량 베이스로 현장에서 배우면서 성숙하는 사람들은 빨리 성장을 하는데 머리로 원래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 그거보다 먼 여행이 가슴에서부터 발까지 가는 여행 내가 좀 진지한 얘기만 하고 웃어 이상해 저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잖아요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무 자세가만 그냥 막 빛빛이 아니 돌아섰어 지금 돌아섰어 지금 제가 드리대네 진짜 아니 이게 제가 아니 지금 죽어도 보험 들지 않는다라는 사람 담당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혹시 주변에 죽어도 보험 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싫다는 사람 그런 분 소개 해달라 아 진짜? 네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가입을 시켰는데 그때는 보험 얘기가 아니에요 뭐야?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삶을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 하잖아 삶 자체를 얘기하는데 왜냐면 와서 뭐 죽는 얘기 뭐 암 이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나면 말씀드릴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는데 이 삶 속에 이 보장이라는 게 필요한 이야기가 다 묻혀 있어요 아.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을 얘기하면 되는데 보험 팩트만 얘기하고 너 암 걸리면 한 5천원 받아야지 이게 의미가 없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 왜 받아야 되는데 나 5천 있어? 돈 모아서 되는 돈 모아서 그 돈 쓰면 되지 그리고 나 지금 적금 든 거 있고 뭐 있는데 그걸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나 그냥 뭐 2만 원, 3만 원 내면 되지. 그 실비 보험 왜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축의 가치하고 보장의 가치는 좀 틀리거든요. 구조적으로 틀리고 이거를 저축의 가치는 쌓아가야 이 돈이 되지만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그냥 약속된 가치를 준다. 이거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긴 한데 왜냐면 3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한데 암에 걸렸어 내가.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이 은행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증권에서도 3천이 아니면 6천 있어야 돼요. 정상인이 많이 쓰면 더 6천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반토막 나고 하니까. 근데 보험은 월 5만 원씩만 내면 3천이랑 가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중에 원금도 주는 상품도 있고 그럼 내가 이자로만 해서 리스크 헤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거는 상품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보험의 본질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본질. 보험이 뭔지. 보험이 뭔지. 그렇게 4명이서 개모임을 해요. 개모임 해가지고 10만원씩 묻는단 말이야. 그 묻어가지고 무슨 개냐면 이거는 이제 상조개처럼 또는 암이나 그런 걸리면 주고 입원하면 좀 주고 이런 걸 하는 거야. 하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걸럭걸럭 기침하면서 다리 질질 끄면서 삐쩍 말르고 시커멓고 막 간도 안 줘배고 이러면서 뭐 하세요? 아 우리 개합니다. 무슨 개예요? 아 이게 아프면은 이게 주고 뭐 입원비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거다. 그래요? 그럼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 이러는 거야. 그럼 이 개모임 하는 사람들은 얘한테 돈이 다 갈 것 같고 그렇지. 이 돈이 완전 빵꾸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 안 돼요 안 돼 우리끼리만 할 거야 이러거든 아 왜 그러냐고 나 건강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당신 그럼 가서 건강검진 표 가져와 이게 이제 검진을 하게 만드는 거야 보험사에서 가져와서 그걸 통과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둘의 개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그런 어떤 아플 때 뭐 이랬을 때 이제 서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개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개 모임을 하는 오야지가 돈을 갖고 튀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건 확실한 이제 정부에서 보장하는 회사에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입해야 돼? 이것들을 잘하고 유지가 잘 되는지 체크해주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도 보험사 편이 아니라 고객의 편에서 약관 분석해서 이러면 지급이 됩니다 하는 거를 콜센터 전화했더니 콜센터는 스크립 읽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 스크립대로인데 이 스크립은 누가 만들었다? 보험사가 만든 거야 그럼 이 스크립은 사실은 고객 편보다 보험사 편이거든 근데 이 스크립대로 대응하는 거를 다 깨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 설계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 전문성, 약관에 대한 그런 설계사를 통해서 내가 상황이 됐을 때 보험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전한 개모임의 일환으로 갑자기 큰 목돈을 내가 저축했으니까 나가도 되지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부담되지 않게 보험 가입 목적은 이제 peace of mind, 마음의 평안. 미국 사회학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보장을 준비한 사람이 보장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잠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안정이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무슨 지금은 자식이 없고 없으니까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녀총각들한테 많이 쓰는 토크가 500원에 이하 토크를 많이 써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매일 500원씩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애한테. 그럼 아이는 5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자 사 먹고 뭐 이게 놀고 뭐 장난감 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500원을 주다 보니까 얘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얘야 너 500원을 엄마가 그냥 주지 않고 네가 합당한 이유 어떤 것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500원을 줄게 그래요. 아이는 그래? 알았어 엄마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안 준다니까 아빠가 있지? 아빠한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다가 띵동 하니까 아빠다 하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딱 보니까 아빠가 아니고 우유 배달 아줌마가 예 여기 우유 있어요 하고 막 써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줘. 저거구나. 뭔가 써서 주니까 돈을 주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저런 무슨 청구서를 달라는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것도 샀어. 띵동 아빠다 하고 뛰쳐나갔어. 근데 요번 신문 배달 아저씨가 딱 와서 신문이요 해가지고 신문 줘 요번 달 얼마입니다 하고 또 써서 줘. 그러니까 그걸 또 엄마가 돈을 줘. 맞다 저거다 해서 이제 애는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잤어. 그래서 이제 날 세버렸어. 엄마 아빠 오는 것도 모르고. 아침이 돼서 이제 얘가 분주한 거야. 막 분주해. 그러더니 이제 엄마한테 딱 이제 딱 종이한 다음 내미는 거죠. 7살짜리예요. 글씨 좀 쓸 줄 알아. 엄마 심부름값 한 거 200원. 아빠 구두 딱 깎은 거 200원. 동생하고 놀아준 값 100원. 합 500원. 아 귀엽다. 엄마가 아이고 그래 하고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막 논 거야. 저녁 시간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니까 이제 얘야 밥 먹어라 이제 왔어요. 왔더니 테이블에 이만한 종이가 쌓여있어. 뭔지 알겠다. 엄마가 너를 15시간 동안 산고의 고통을 이어가면서 너를 낳아줄까? 무료. 무료. 너 세 살 때 너를 등에 업고 맨발로 대학 응급실에 가서 날 세면서 너를 치료, 그러니까 간호해줄까? 무료. 일곱 살 때까지 너에게 이렇게 밥 먹여주고 옷 갈아해주고 모든 값 무료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곱 살 아이라 하더라도 그걸 딱 쳐다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해줬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뭐 렌트카 해가지고 동해에서 오픈카하고 막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영화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반대편에서 트럭이 졸음운전하면서 들이밀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나서 119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기 꽂고 뚝뚝뚝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엄마가 와서 연락받고 와서 날린 거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 살려주세요. 우리 형경이 어떻게 됐을지. 본인들이 쌓아뒀던 노후나 모든 비용 다 무시하고 다 때려받고 그냥 우리 애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지. 그런 일은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1%라도 나한테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국은 부모님한테 또 부모의 노후까지도 망치면서 모든 내 가족들 왜 부모나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럼 내 스스로 그러면 지금은 나중에 결혼하면 애나 그렇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금액들을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이 우리들이 소위 프루덴셜에서도 많이 쓰는 500원 이하 토크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한 1억에서 3억 정도를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게 결국은 종신 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냐면 소멸성들을 싫어하거든요. 적금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그런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자에 대한 비용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잖아. 근데 이 개는 건강할 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아프면 넣어주진 않아. 그러니까 우산도 비 올 때
준비하면 다 졌잖아요. 비 오기 전에 준비하듯이. 그럴 때 이제 내가 건강할 때 어떤 가치? 지금은 이제 부모님 나를 수없이 많은 어떤 무료의 청구서를 나에게 막 주셨던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그런 일이 100% 안 일어난다. 보험 팁이 없어요. 들 필요가 없다니까. 보험에 들어. 난 그런 일 안 생기는데. 근데 제 후배도 저희 INGFC 후배지만 그 88대로에서 아우디 몰고 가다가 반대편 포르쉐가 중앙선 침범으로 쳤어요. 7중 충돌 사고 신문에도 났단 거네요. 척추 다 으스러져가지고요. 걔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자애인데.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일어났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거야, 근데 요즘에 보면 졸음운전 영상들 보지만 무서워요. 이 봉평 터널이 많잖아요.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확률은 적지만 1%라도 나한테 닥칠 수 있으면 100%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혹시 미리 준비해서 손해보신 적 있나요? 뭐 준비해서요? 미리 뭐든지. 아,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손해본 적 있나요?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용의 대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가의 비용은 커져요. 30세 기준으로 과거에 15만원짜리 1억이면 55세 기준으로 87만원 나오거든요. 왜냐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의료보험 지출도 65세 이상부터 확 늘어나는 건데 그럼 암은 35세 이후부터 많이 암을 발병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우리 동기 그 아들내미 췌장암으로 27살에 죽었잖아. 내가 작년에 가서 엄청 그랬지만 그런 확률들은 있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무모하고 위험한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LG 상사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너는 옛날에 암에 할 때 와서 얘기하고 이제 보험한다고 와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왜냐면 그 오빠 마음도 그거예요. 이게 그 대화의 방식이 서툰 거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보험의 가치를 알았다면 가장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권해야 돼요. 그렇죠. 권해야 돼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친구야 너 왜 나한테 보험 얘기 한 번도 안 했니? 이 얘기 할 수 있거든. 난 네가 얘기했으면 했을 텐데. 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네가 얘기했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친구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장의 가치와 보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를. 그 가치 보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알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얘기를 던진 거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너 진심이야? 너 지금 한 얘기 네 새끼 네 와이프 앞에서 할 수 있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자장이야? 돈이 없으면 없다 그래. 다른 이유를 대. 너 죽으면 그만이야? 네가 가장이야? 그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가정을 잘못했어요. 나한테 뭐, 날 보고 그래요. 가정을 지금 네? 연극 뮤지컬 뮤지컬 오디션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 왜 그러는지. 어? 나 뽑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입하라고 연기자로 뽑아.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 네가 가장이야? 네가 가장이냐고. 아니, 지금 뮤지컬이 아니니까. 아, 진짜 너무 진지해서. 진지해서 아니 확 와요 지금. 아니 내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살잖아. 나는 우리 가족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최소한 내 몫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피해는 끼치면 안 돼요. 근데 가장은 가족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최악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게 준비가 돼야 돼. 그게 정기보험 3만 원짜리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5만 원짜리 중요하죠. 종신보험 비싼 거 더 좋긴 하지만 원금을 떠나서 특히 증권회사 사람들은 원금 회복 떠나서 던지는 거 좋아하거든. 정기보험도 괜찮아. 싼 걸로 들어. 네가 느끼는 가치만큼 들어. 근데 있고 없고는 달라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없고 왜 자기 가장으로서 또는 가족 구성으로 책임의 어떤 자기 역할이 있거든.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가입했죠. 그게 없다. 예. 없이 산다라는 거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 책임을 안 하는 거죠. 진짜 저도 한순간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까지 했을 때 저는 7억짜리로 설계했거든요. 뭐 설계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 뭐 7억 정도면 그래도 애가 대학은 갈 수 있다. 좋은 아니 와이프가 예, 예. 나중에 그래, 우리가 뭐 일 예. 생기면 우리 친구 감경화로 죽었지만 그때 이제 한 10년 전에 모여서 우린 죽을 권리도 없어 이런 얘기했더니까 우리 지금 죽으면 애들 어떻게 키워 이런 얘기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뭐 일단은 그 준비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재무 설계를 받으시면 은행 쪽 가서 뿌리적인 부분의 기반은 보험이에요.
왜냐면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소나무의 6배 정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게 보장이거든. 보장 있는 기틀 위에 내 나무를 키우면서 노후나무, 내 집나무, 내 자식 교육나무 이런 걸 막 키우는데 이걸 저축을 키워봤자 이 뿌리가 없어 쓰러져 버리면 이게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먼저 재무설계 기반은 보장자산을 먼저 다 채워. 그거는 은행이든 보험이든 보장자산을 먼저 채우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보이진 않지만 밑에서 기초공사죠.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기초공사를 깊이 해야 돼요. 건물이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전망이 따라 올라가요. 자기 몸의 가치를 느끼는 만큼 보장이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가게 된다고. 내가 100억이란 돈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양떼 목장을 하나 만들어. 그럼 100억으로 1000마리 양을 다 사.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난 다 이제 저축이나 이렇게 증식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서 1000마리 새어 보는 거야. 이거 어디 갔지?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100억 중에서 1000마리를 사는 게 아니라 90마리, 95마리 사고 10마리는 어디다? 울타리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장이라는 건 울타리 치는 거거든요. 울타리 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나도 울타리 내에 다 있네. 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병원. 그걸 가져가는 거죠. 야, 지금 뭐 거의 RP를 뭐 봤어요. 이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 원승현님은 저렇게 이제 설득하면 내가 이제 후루룩 마지막에 이제 필드 매니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듣고 이제 니 정의가 되면 원샷 다겠지. 원샷 다겠지. 매니저님이 왜 껴들어? 서류 주세요, 서류. 아니 내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와서 야 너도 연금하냐? 들이치나요? 너도 종신하냐? 원시 먼저 만났잖아. 에이 지난 회에 먼저